성경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어떻게 사용하신다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1장 7절이죠. 자, 또 천사들의 관하에는 다 같이 시작. 또 천사들의 관하에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다 같이 자 잠깐 이 말씀 놔두세요. 자,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 다음에 그의 사역자를 뭘로 삼으신다고요? 불꽃으로. 예, 저는 뜨거운 전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제 손이 이렇게 닿으면 지비들이 화장을 입을 수가 있어. 내가 조심스럽게 되는 거야. 나는 I am hot evangelist. 나는 뜨거운 전도자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주의 복음을 식어진 가슴으로 전한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항상 우리 가슴은 불타올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포효하는 것입니다. 예. I want to roar like a lion. 사자처럼 포효하고 싶습니다. 예. 유다의 사자 포효 소리. 여러분, 왜 예수님은 유다의 사자로 표현됐을까요? 제사장으로 오셨을 때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때는 어린 양이셨습니다. 그러나 심판의 주님으로 오실 때는 그분은 유다의 사자처럼 포효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네, 제가 나팔을 좀 부르려고 그래요. 네, 나팔을 울리면 하늘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내가 나팔을 가지고 왔어요. 내가 나팔의 사역자예요. 쇼팔의 사역자.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월요일날 제가 시청광장에서 시청광장 수많은 사람이 볼 때가 이 소파르로, 예, 남북의 이 복음 통일과 또 열방의 회복과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저 에루살렘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역사로 그런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도록 제가 소파르를 불렀거든요. 예. 자, 우리 춤추는 분 어디 가시오? 빨리 나와봐. 이거 마이크 좀 들고 있어봐. 이 춤추는 분이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셔. 천보산 전문 사역자. 예. 아니, 빨리 와, 빨리. 뭐 하는 거야, 지금? 글로리, 글로리, 할렐루야! 아, 제가 이스라엘 홀몬산에 갔는데, 이스라엘에 눈 내린 거 아시죠? 잘 모르시는구나. 이스라엘도 눈이 내립니다. 근데 홀몬산은 북쪽에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북쪽에 있는데, 홀몬산을 올랐는데 눈이 확 내려서 그 홀몬산의 눈이 아주 가득 덮였어요. 예. 근데 이 홀몬산을 내려다보는 정경을 바라보고 싶은데 안개가 너무 깊이 끼어서 한치 앞이 안 보이는 거야. 너무 아쉽잖아요. 그렇게 힘들게 올라갔는데 이 쇼파르를 제가 불렀거든요. 쇼파르를 쫙 부르는 순간에 안개가 쫙 그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 박수를 한가. 글로리, 글로리,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 나팔을 내가 시간마다 불러드리려고 그래요. 나는 소파로 사역자니까. 네, 이 나팔이 불릴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그래서 시내산에 나팔 소리가 들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더니 하나님의 그리로 내려오셨다는 말씀이 나오죠. 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도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임하신다고 그러죠. 예. 근데 이 시간에 우리 천보산 기도원에 올라온 여러분들에게도 바로 이 나팔 소리가 불려 올려질 때 여러분의 삶의 모든 다치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불이야 성령의 불. 가자. 자,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우리 뜨겁게 찬양합시다. 아멘. 불이야 성령의 불. 주님이 주신 성령의 불. 불이야, 불이야. 성령의 불 나에게도 허락하셨네. 이제라도 이제라도 성령의 불꽃들 이 세상에 어디든지 성령의 불 붙이 우리는 불의 사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불의 사역자. 우리야 성령의 불 주님이 주신 사랑의 불 불이야, 불이야. 나에게도 허락하셨네. 아멘, 아멘. 이제라도 거듭나서 사랑의 불꽃대유 이 세상이 어디든지 내 몸같이 사랑하리라. 아멘.
주님이 주신 복음의 불, 복음의 불 받아라. 우리야 복음의 불 나에게도 허락하셨네. 이제 나도 주를 믿고 복음의 불꽃 되어 이 세상에 어디든지 복음의 불 전하리라. 아멘. 불이야 주님의 불, 고침을 받을지어다, 치유를 받을지어다. 우리야 신유의 나에게도 허락하셨네. 이제라도 주를 위해 신유의 불꽃 이 세상의 모든 병을 태워버리라. 모든 병을 주 앞에 태우리라. 아멘. 우리야 성령의 불, 주님이 주신 성령의 불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모든 성도들에게 꺼지지 않는 불꽃, 성령의 불꽃 되어 어디든지 성령의 불 붙이리라. 아멘. 우리야 사랑의 불, 주님이 주신 사랑의 불, 우리야 우리야 사랑의 불 나에게도 허락하셨네. 아멘. 이제 나도 거듭나서 사랑의 불꽃 되어 세상에 어디든지 내 몸같이 사랑하리라. 아멘입니다. 아멘. 우리야 복음의 불, 주님이 주신 복음의 불, 복음의 능력이 받치오다. 우리야 복음의 불 나에게도 허락하셨네. 이제 나도 주를 믿고 복음의 불꽃 되어 이 세상에 어디든지 복음의 불 전하리라. 우리야 신유의 불, 주님이 주신 신유의 불, 우리야 신유의 불 나에게도 허락하셨네. 박수의 영광, 그로리, 할렐루야. 자리에 앉으세요. 자리에 앉으세요. 어제 샌프란시스코 예수인 교회라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오셔서 간증을 이제 하는데, 자기가 이 청소년 때 너무 뛰어가지고 좀 다리가 좀 부실했구만. 이따가 안수할게. 네. 청년의 무릎이 됐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근데 그 하나님을 믿었는데 너무 집구석이 어려워갖고 그냥 원망이 나오는데, 자기 엄마가 내 일생에 단 한 번의 소원, 기도원 한번 올라가자 이랬다는 거예요. 아들아, 내 엄마의 소원이다, 기도원 한 번만 올라가자, 나 다른 소원 내가 얘기하지 않을게. 그래서 그냥 끌려갔대. 그래가지고 엄마가 도망갈까봐 논개처럼 깍지를 끼고 딱 잡아놨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디 도망도 못 가고 이렇게 이제 엄마 앞에서 이렇게 앉겨있는데, 예? 강사 목사님이 여러분 인생은 계속 기회가 있는 게 아닙니다. 내일 아침이 있다 해도 인생의 기회가 늘 있는지 생각 마라, 우리 찬송했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부르짖으면 주님이 만나주신다고 그랬더니, 그래가지고 주님을 부르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떤 수준 있게 로드를 부르는 것도 아니고 으아! 그냥 막 그 삶의 스트레스, 막 어떤 누구인가는 막 소리 지르고 싶은 원망 이런 것들이 막 있는데, 그냥 으아! 막 그냥 괴성을 질렀대 그냥. 그런데 불이 임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혓바닥에 돌아가기 시작하고, 예, 자기가 놀랬대. 예, 개성을 질러서 막 으아 막 했는데 그 안에 불이 막. 그래서 그분이 샘플라 최고 큰 교회 다 해먹어서. 예, 그래서 내가 그 간증을 듣고 하나님 내일 내 기도원 올라가는데 그런 놈이 좀 올라오게 도와주지. 나 어떤 놈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불 받고 인생이 바뀌고, 예. 네. 놀라운 하나님의 그런 그, 기적을 체험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올라왔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일생 일대에 잊을 수 없는 증거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에 불을 못 붙이면 그 말씀의 능력이 임하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천사들을 바람으로 사용하시고 그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쓴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사역자라면 반드시 불꽃 사역자가 돼야 돼요. 불이 타고 있으면 천사가 바람을 불어서 그 불이 번지게 만드는데, 이번 하와이 오하이 섬에 난 너무 놀랐어. 나는 그런 불을 처음 봤어. 아니 그러니까 보통 불이 나면 집안에서 불이 타서 탈출을 못해서 사망사건이 있는데, 고속도로 그 하와이 아우에서 도로를 달리던 차들이 막 불이 붙는 걸 처음 봤어. 그러니까 마치 종말 영화를 보는 것 같다 이거야. 불이 날아다니는 거야. 불이 날아다녀. 웽웽 하면서 그리고 차에 확 도치는 거야. 예. 네. 그러니까 이게 뭐야 하고 어어 하는 새에 불이 확 도치니까 어떤 사람은 문 차물리고 확 바다를 향해 막 예? 달려가고, 그 사람은 살고 차 남한테 어어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불에 휩싸여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불은 바람을 만났을 때 이건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주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삼으시고 주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사용한다. 그래서 우리는 불타고 있어야 합니다. 옆 사람한테 우리 불타다고 얘기 좀 하세요. 지금 요런 보니까 내가 식어 빠진 가슴이야. 과거에 불탄 흔적은 조금 있구만. 응? 불탄 흔적은 있는데 지금 불타고 있는 가슴이 몇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나를 점검하고 바라보고 충격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뜨겁다고 내가 생각했는데 그건 말뿐. 내 가슴에 타고 있는 불이 있냐 이 말이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이거. 너에게 불이 붙었으면 내가 더 무엇을 원하겠느냐 이 말이야. 사역자들이 불이 있어야 합니다. 목회자가 불이 있어야 돼. 여러분 불이 있으면요 불구경 옵니다. 집이들 불구경이 제일 재밌는 거야. 에? 우리 시골에 불났을 때 불구경 간다고 그러잖아. 동네 저 옆 동네 불났으면 야 불구경 가자 그래. 그때는 구경거리가 별로 없어서. 근데 여러분요 이 불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불을 내리겠다고 하는 말씀이 있고요, 거룩한 하늘의 불을 내리겠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거룩한 하늘의 불에 접촉되지 않으면 결국 심판의 불을 맞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 하늘의 불을 받아야 돼. 주님이 그렇게 원하시니 This is the holy fire. 이 거룩한 불을 받아라 이 말이야. 그 불이 막히는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 들고 아멘. 하나님께 박수를 거야. 그로리 그로리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불, 신유의 불, 복음의 불, 사랑의 불, 이 불이 타올라야 되는 것이죠. 예. 이 불타면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는 것이죠. 예. 아직 불타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 여러분 씨앗을 못하고 뭔지 아세요? 씨앗을 버린다는 말이 아니라 씨앗을 못하. 예. 이 씨앗을 못하고 없으면 자동차가 출발을 못합니다. 쉐르모다는 뭐냐면 자동차 시동을 딱 할 때 불꽃을 일으키는 거야. 예? 아, 처음 듣는 얘기요? 이걸 시동 툭 할 때 불을 붙이면 그 기름에 불이 쫙 붙는 거야.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쉐르모다가 지금 고장났는지 점검 좀 해봐야 돼. 늘 제자리 걸음이야. 간다고 하는데 제자리 걸음이야. 제자리 걸음 슬픈 겁니다. 에너지는 소비하는데 한치 앞도 못 걸어가는 거예요. 예, 겨우 간다는 게 옆걸음이야. 예, 이거 슬픈 겁니다. 전진, 아멘. 코뿔소처럼 돌파하라. 제 별명이 코뿔소 목자다. 꽃사슴처럼 생겼지만. 예,
그것의 별명이 어떻게 얼굴하고 전혀 매치가 안 되네. 예? 예. 아무튼 저는 별명이 코뿔소 목사예요.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코뿔소 목사를 치면 그냥 유튜브가 도배가 돼 있고 구글 검색에 코뿔소 목사를 치면 코뿔소보다 내 사진이 더 많이 나와. 그냥 코뿔소만 쳐도 내 사진이 도배가 돼버려. 예. 그냥 코뿔소 캐릭터를 내가 아예 점령을 해버린 거야. 예. 근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예. 들소의 뿔. 들소가 코뿔소거든요. 뿔로 열방을 치받아. 16개 나오는 말씀인데, 열방을 치받아, 뿔로, 그 뿔로 치받아, 땅 끝까지 이르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 그렇구나. 예, 나를 열방의 사역자로 세우시면서 하나님께서 불의 전차처럼, 예, 그 불꽃이 타는 코뿔소처럼 달려가라고 나한테 이런 캐릭터를 만들어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불이 있으면 여러분 묶임 문제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불이 있으면 불경하러 오는 사람이 많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에 불이 있는 사역자가 많으면 여러분의 교회가 그 순식간에 부흥이 돼요. 예, 불구경으로 오는 거예요. 저 목사 가슴 속에 저 입에서 나오는 그 불을 토하는, 예? 실제로 영안을 열면 그 불이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하와이의 오하이 섬처럼 불이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가슴에 확 박혀요. 저는 귀로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speak to the heart of Jerusalem. 무슨 말이냐면 speak 말하라 to the heart, 심장에 대고, of Jerusalem, 에루살렘의 심장에 대고 말하라. 그러니까 설교자들의 화살의 관역은 귀가 아닙니다. 가슴입니다. 다들 귓구녕이 아니고 가슴입니다. 이게 귀로 들어가면 가슴으로 내려오려면 시간이 엄청 걸리더라고. 어떤 인간은 30년 걸려도 안 내려오더만. 그러니까 이 머리에서 가슴까지 내려온 거리가 30cm밖에 안 되는데 몇십 년이 걸려. 하나님의 그 뜨거운 복음의 불의 말씀을 불붙이지 않고 전하니까. 에? 식어진 가슴으로 전하니까 그나마 있는 불도 꺼져버리네 또. 기도원은 어떤 곳이냐? 다른 거 없어. 불 붙이는 곳입니다. 여기서 기도의 불을 붙이는 거야. 여기서 신유의 불을 받아가지는 거야. 여기서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나가는 거야. 불이야, 불이야, 불이야. 그래서 불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람들이 불구경에서 교회를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한테 성도들이 불이 있을 때, 불신자가 불구경 오고, 목사가 불이 있을 때, 성도들이 불구경 온다. 그 유명한 구절을 저는 족자의 붓글씨로 써가지고 아예 교회 현관에 붙여놨어. 예, 목사가 불이 있어야 한다. 성도들이 불이 있어야 한다. 예. 그러니까 우리 교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냥 전국에서 불구경을 오는 거야. 예. 전 세계에서 불구경을 오는 거야. 여기 지금 내가 집회한다고 경상도에서, 경상도 올라왔으면 손 들어봐. 이렇게 많이 올라왔어. 박수 한번 해줘요. 예. 충청도 손 들어봐, 충청도. 여기. 많이 올라왔네. 박수. 강원도도 온다고 그랬는데, 강원도 어딨어요? 강원도 박수, 박수, 박수. 오후에는 더 많이 나올 거예요. 이게요, 예, 또 집이들 얘기 안 해도, 경기도, 경기도. 예, 박수, 박수, 박수. 서울, 서울. 박수, 박수, 박수. 인천 직할시. 인천, 인천.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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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호남에서 왔나, 호남. 호남. 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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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와. 내일 차를 대절하 그랬어. 전국에서 오는데 왜 오냐 이거야. 맨날 다임 목사 설교를 듣는데도 기도원의 불은 또 다르더라는 거지. 예. 네. 그래서 저희 교회는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예. 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매 주일 예배마다 막 부산, 대구, 포항, 강주, 전주, 저 강원도 원쪽이 춘천부터 원주, 뭐 강릉, 속초, 막, 여기 충청도, 세종, 이런 데는 다, 그냥 가까운 거리고, 어마어마하게 몰려옵니다. 왜 그럴까요, 도대체? 불구경 오는 겁니다. 예. 네, 불구경 오는 거예요. 예. 네, 하나님이 마지막 때,
붙여주고 싶은 불이 있어요. 네. 그 불. 지금은 마지막 세대예요. 혹시 그거 아세요? 우리가 마지막 세대라는 걸 혹시 아세요? 처음 들어본 분들 많을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세대라고요? 그렇습니다. 인류 역사의 마지막 세대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마지막 세대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 마지막 세대의 증거인 걸 보세요. 지금은 주님의 신부들을 인치는 신부의 세대예요. 예. 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랬어요. 집이들은 무화과나무 비유를 배우고 있나요? 스타디하란 얘기예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무화과나무 비유를 배우라. 스타디하란 얘기죠. 도대체 무슨 비유를 배우라는 겁니까? 무화과나무가 싹이 나면 인자가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랬어요. 그러면 인자가 문 앞에 이른다는 예수님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고 했는데 무화과나무 싹이 난 게 뭐냐 이거죠. 그걸 알아야 지금이 마지막 세대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로 상징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해버렸잖아요. 그랬더니 그 때가 안 되는 걸, 때가 안 됐는데 예수님이 열매를 내놓지 않는다고 저주했더니 무화과나무가 죽었나이다 그러잖아요. 그 무화과나무가 이스라엘이에요. 무화과나무가 죽어버렸잖아요. 1878년 동안 무화과나무 죽은 채 에스겔 37장에 마른 뼈가 아예 죽어서 뼈가 말라버렸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 이 에스겔 37장의 환상은 마지막 때 그 마른 뼈는 하늘의 군대가 될 것이다. 친절하게도 써놨어요. 혹시라도 오해할까 봐. 그 마른 뼈는 이스라엘이니라 라고 써놨어요. 그 마른 뼈가 1878년 만에 독립을 해버렸어요. 이게 싹이 난 겁니다. 이게 싹이 난 거예요. 자, 싹이 난 것을 봤다면 주님이 문 앞에 이른 줄 알아야 돼요. 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그 다음 절이 너무 놀라워요.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인자가 오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독립,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을 봤다면 그 세대는 마지막 세대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뭐냐면 마지막 세대라고 그러고 무화과나무 세대라고 그러고 신부의 세대라고 그래요. 이걸 합해서 무화과나무 최종 세대 신부의 세대라고 그래요. 이제 이방인의 때는 끝나가고 있다고. 주님이 신부들을 일치고 계신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일치냐? 불이 있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불이 있는 사람, 불과 기름을 함께 가진 사람, 날마다 회개하며 예복을 준비하는 사람. 그래서 여기 천보산 원장님이 책을 썼는데 주님의 신부로 행복했습니다라는 책을 쓰셨어요. 이 원장님은 이 시대가 신부의 세대라는 걸 알았어요. 교회는 신부의 세, 주님의 신부인데 교회가 음탕한 짓을 하는 거예요. 네. 교회가 종교통합에 가담하는 거예요. 이건 무서운 배도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신부들은 아가서에 나오는 그 술람미 여인처럼 그 신부는 하나도 화자 것이 없는 주근깨 두성이에 계단의 장막 같은 누구도 쳐다보지 않는 저 에루살렘 내거리가 아니고 저 그 포도원 무화과나무 가수원 그곳에서 날마다 가지를 열매를 따는 그런 신부라 이거예요. 그런데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그래요. 주님이 왕이 솔로몬 왕이 솔로몬 왕은 예수와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죠. 그런데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그래서 그런 신부들이 되어야 되는 이 기도원에 와서 여러분들이 가지가지 문제를 가지고 올라왔겠지만 질병의 문제 심각합니다. 재정의 문제 이거 다 해결해 드릴 거예요. 제가 이번 3일 동안에 성령의 감동을 따라 병도 고칠 것이고 강력한 재정의 어떤 그림붐을 드리고 돌려보낼 겁니다. 주님의 용사로 신부의 세대라는 노래를 한번 반주자와 함께 부르고 싶은데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하늘 가르고 주여 임하소서.
주 얼굴 구하오니 불로 임하소서 불로 임하소서 마지막 때 영광 모든 육체 보도록 거룩한 신부들 용사로 일어나 용사로 일어나 유다의 사자 보였소니 유다의 사자 보였소니 일제히 부르짖어 소리를 높일 때 신랑의 발자국 소리 천사들의 날개 소리 권능의 세대를 일으켜 줄 수 없어서 아멘 할렐루야 음부의 권세 깨뜨리신 그리스도의 교회 위에 승리의 나팔 울려 보질되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기사와 이적의 하나님 영광의 군대 지휘하시네 모든 열광이 선포하네 승부의 세대로 일어나라 예루살렘 온 세계에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저는 그리스도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아멘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그분이 이 땅에 진격해 오실 때 불이 있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먼저 성령님을 통해서 불을 던져주십니다. 사만한 자에게 그 불이 임하는 겁니다. 불이 없고 불이 꺼져버렸던 사람 반드시 이 천보산에 올라가서 이 불을 받고 가지고 나가야 돼요. 네, 아무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은 그 불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이곳에 올려 보내주십니다. 저는 그것이 맞춤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불을 받고 나면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네. 그 불은 기름부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네. 성령의 기름부음이라는 말은 네. 바로 성령의 세례라는 말과도 같을 수 있고요. 성령의 불의 임재라는 것도 같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기름부음을 받고 나면 이 불을 받고 나면요 세상이 시시해져요. 그리고 그 거인 골리앗이 난쟁이로 보이는 거야. 다윗이 왜 그렇게 용감할 수 있었어요? 골리앗이 그 거대 육척의 거인인데 난쟁이처럼 보이는 거야. 11일도 그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예쁘고 날씬한 사람 보면 막 치 뜯어버리고 싶지. 전혀는 그렇게 저기 날씬하고 예쁘게 태어나죠. 예. 근데 상대적으로 또 내 거울 앞에 나를 보면 하여튼 내 몸은 이렇게 세상이 높다고 자꾸 퍼진다냐 그런 이제 원망도 들고 예, 비교하니까 괜히 자존감 낮아지고 근데 이 성령의 불을 받고 나면요 자신감이 들어요 예, 그 소년 다윗이 그 골리앗 앞에 선포하는 걸 보세요 예, 그 선포가 얼마나 강력한지 내가 오늘 네 모가지를 빼서 독수리 밥으로 만들어주고 새들의 잔치를 만들어주겠다 새들아 조금만 기다려 잔치날이다 저놈 보니까 덩치가 되게 커가지고 먹을 게 많겠다 이거. 이러면서 막 선포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두 달 전에 이스라엘에서 엘라 골짜기 골리앗을 때려 눕혔던 그 골짜기에
엘라 골짜기에 이런 그 물이 흘러가는 그런 그 곳에 그 돌들이 많더라고. 그 돌이 다윗이 들었던 돌들이야. 그래서 내가 그 돌을 한 보따리 줘왔어요. 그래가지고 내일 그 돌을 보여주려고 그래. 그래서 말 잘 듣는 꼬당 은혜를 엄청 받은 분은 선물을 주려고 그래. 그 돌들을 만지면서 내가 다윗을 생각해 봤어요. 예. 그러니까 다윗 안에는 그 기름 부음이 가득 찼어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능욕하는 걸 보고 막 그가 예, 그냥 분노하여 거룩한 분노죠. 일어났는데 가만히 있어보자. 내가 지금 불이 기름 부음이 없구나. 내가 그 기름 부음을 받으러 사무엘을 찾아가야 돼. 사무엘 선지자님하고 간 것이 아니에요. 가만히 성경을 봤더니 지금 골리앗은 하나님의 이름을 막 능욕하고 있는데 다윗이 사무엘을 찾아가서 아 조금 좀 확확 눌러주시오. 기름 부음이 좀 충만하겠죠. 내가 저 골리앗 때려 눕히려니까. 그러고 찾아가는 통에 전쟁은 끝나버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안 했어요. 다윗은 이미도 사무엘이 자기 집을 찾아와서 그 자기에게 너는 이스라엘 왕으로 내가 너를 기름 부으노라 하고 기름 부음을 받았어. 기름 부음 받고 아무것도 변한 게 키가 10cm 큰 것도 아니고 입고 있는 옷이 빛나고 바뀌어진 것도 아니고 뭐 피부가 뭐 갑자기 뭐고 환하게 뭐 광채가 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데 그냥 기름 부음 받은 거야. 근데 그 기름 부음은 역사를 바꾸는 거야. 그 인생을 바꾸는 거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이 성산에 와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안수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정말 충만하게 임하도록 그렇게 제가 섬길 건데 아, 저 목사님 뭐 손에 뭐 불이 있어 화상 입은다고 되니 다 뻥이네. 뭐 아무것도 변한 게 없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기름 부음은 결정적인 순간에 그 기름 부음이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멘이죠. 저도 기도원에 가서 성령 불 받고 지금 이렇게 목사가 된 거예요. 예. 네. 아, 정말 불 받고 싶었어요. 근데 불이 안 내려오는 거예요. 예. 네. 난 얼마나 방언을 사모했는지 몰라요. 어릴 때. 예. 네. 그래서 부흥에는 부흥에 다 쫓아다녔어요. 그 어린 나이에 전기도 안 들어올 때예요. 이게 후레쉬 같은 거 없으니까 어르신들이 등 들고 이렇게 이제 1시간, 2시간을 걸어서 집회를 참여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그 어르신들 한 발짝 뛰면 나는 두 발짝 뛰어야 돼. 보폭이 조금만 하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집회를 참석해서 하나님 난 불 좀 주십시오. 에? 나는 불을 붙여야 살겠습니다. 예. 그럼 뭐 쉘라 쉘라 여기서 막 하고 있는 거야. 하, 아버지 혀를 좀 꼬부라지게 좀 해주시오. 내 혀는 아무런 진동도 없고 예. 근데 내 친구 박정원이는 방언을 받고 나는 못 받았어. 교회 안에 라이벌이었거든. 교회 안에 같은 예, 크리스마스 때 상 주는데 그 친구가 1등 했다가 내가 1등 했다 이래. 예, 다 교회 중직자 아들이고 그 친구가 나는. 아 근데 같이 부흥회를 참석했는데 박종원이는 쇼알라 쇼알라 해. 쇼알라 쇼알라. 근데 나는 아무런 혀에 진동이 없어. 와, 너무 마음이 막 거시기 하더라고. 예. 하나님 앞에 섭섭한 마음도 들고. 근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 하나님은 박종원이만 사랑하나 보다. 영미는 안중에도 없구만. 예. 그렇게, 예, 제가. 그런데 제가 정말 얼마나 이 사모했는지요. 예, 기도원에 올라가서 강사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성령을 받으려면 그분은 너무나 홀리한 영이다.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의 심령에는 그분이 임하실 수가 없다. 예? 우리 영은 성전이라고 했는데 성전을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해야 된다. 그러면 그분이 임하실 준비가 되는 거다. 그분이 제한 없이 임할 거다. 이
놀라운 복음을 든 거예요. 그 전에 강사님들은 할렐루야 성령을 받아라 주머니에 손 놓고 했다가 받아라 이러니까 강사님 목사님 주머니에 성령님이 계시나 이렇게만 생각을 했지. 그러니까 뭐 회개고 뭐고 막 주야 주시옵소서. 근데 이게 이 성령님이 임하실 공간을 준비해 놓고 임하달라고 했는데 성령님도 답답했을 거야 진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답답하셨겠어. 임하고 싶은데 네가 충소가 안 되지 않냐. 근데 그 강사님이 잘 가르쳐 줬으면 그게 이제 그 되게 일찍 예, 이 청소년 때 그 부를 받았을 텐데 저는 청년 때야 받았어. 근데 제가 얼마나 사모했으면 제가 기도원 올라가가지고 나는 이제 집회 끝났으니까 산에 올라갑니다. 산에 가서 기도할 텐데 주님 제가 성령을 오늘 밤에 못 받으면 저는 산에서 안 내려올 겁니다. 산에서 안 내려올 나 여기 죽을 겁니다. 나. 예. 그렇게 나는 기도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사모했는지. 예. 그래가지고 이제 자리를 잡고 기도는 뭐 기도원은 원래 밤에 산에서 많이 기도하잖아요. 요즘은 산에 기도는 별로 없어. 근데 전에는 막 올라와서 밤새도록 새벽까지 기도하고 그래. 근데 예, 이게 기도하는데 이게 띄엄띄엄 있으니까 뭐 분위기도 좋아. 여기서 쫙 그러면 저기서 쫙 소프라노. 여기서 뭐 또 뭐 또 엘토로 막 예? 이거 뭐 아주 좋아 분위기가.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갑자기 후두둑 후두둑 비가 내리는 거야. 내려가자고 다 내려가 버리는 거야. 나는 안 주시면 안 내려간다고 얘기하고 올라왔는데 나 혼자 남았어. 아니 여기저기서 뭐 소프라노로 수요하고 할 때는 뭐 아무런 의식이 없었는데 갑자기 다 내려오고 나니까 무덤이 보이네 이게. 뭐 이렇게 무덤이 많아. 사람들이 있을 때는 그게 안 보였는데 갑자기 무서운 생각도 들고 에? 비는 막 내리지 갈등이 확 생기는 거야 그냥. 에? 내려갔다가 내려올까. 근데 내가 얼마나 사모했냐면 그래 죽자. 하나님이 나를 오늘 밤에 성령을 주지 않다면 나를 버리신 거니 죽자 그냥. 이런 마음으로 어차피 죽자고 마음 먹으니까 또 무덤이 안 보이더만. 어차피 까짓 거. 예. 예. 나 이제 오늘 밤에 이거 사력을 다해서 기도하다가 내가 하여튼 내 인생의 결판을 낸다. 예. 그리고 막 이제 막 강사님 말씀이 생각이 났잖아. 회개하고 마음판을 깨끗이 하라는 말씀. 죄야! 이 죄를 용서해달라. 가장 먼저 생각나게 우리 엄마 젖꼭지를 물어버렸던 걸 생각이 나더라. 어릴 때부터 다 청소를 해야 되는데 강사님이. 그때 나는 이제 늦게까지 젖을 먹었거든. 그래서 소울유, 뭐 소울분유, 점프 이런 게 없어갖고 그냥 엄마 젖밖에 없잖아. 근데 다섯 달 때까지 젖을 먹었어. 어찌 자기들도 그랬으면서. 그래서 엄마가 젖꼭지에다가 아까진 기를 발랐어. 왜냐면 젖대기 하려고. 젖이 맛이 없어야 안 먹으니까. 젖을 계속 먹으면 마른 젖이라도 나옵니다. 그게 엄마가 5년 동안 젖이 나와요. 안 빨면 안 나오는데 아기가 계속 빨면 젖이 나와요. 아니 먹여봤잖아 집이들. 근데 이제 뭐 다섯 살 때까지 학교 가기 생겼는데 지금 이거 접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빨간 약을 받아버렸어요 젖꼭지에 엄마가. 그랬더니 막았더니 이상해 맛이. 나도 모르게 엄마 젖꼭지를 그냥 내가 그것부터 시작해서 회개를 하는 거야. 아버지 내가 엄마 젖꼭지를 내가 부러뜨고 용서해달라고. 예. 네. 그거 막 해결하는데 뇌가 돌아가는 거야.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깊을 수가 있을까. 네, 여러분도 체험했잖아요. 그 하늘의 불이 내게 임할 때 그 거룩한 영이 내 안에 정복해 들어올 때 내 영이 기뻐서 그분이 왕이시거든요. 내 이름으로 성령을 받아라. 예, 네, 성령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나를 성전 삼고 임하셨다니 너무 기쁘고. 그리고 내 혀가 막 돌아가기 시작하는데
일본말로 막 일본식 발음이 막 나오는 까까까까 고르스케 까라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고르스케가 뭐야? 고로케도 아니고. 나는 또 집에 가서 찾아봤다. 고르스케 일본말 사전. 그래서 나를 일본 선교사로 보내려고 하나님이 그러시는가 이제 이렇게. 그런데 아무튼 제가 막 그 뒤부터는 막 소련말로 막 바뀌고 막 스발로만 스키카라 막 이렇게 가고 막 막 뭐 막 이렇게 막 전 세계로 돌아다니만 방언이. 근데 그거는 거룩한 언어이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말이 아니에요. 예, 이 땅에 있는 언어가 아니에요. 그거는 어떤 분은 방언 받지 말고 외국어 학원 등록하라고 그러는데 그거 진짜 그건 진짜 모르는 거예요. 진짜 그거는요 영적으로는 무지해서 그러는 거예요. 예, 예, 방언이 제2의 애국어입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예,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방언에 대해서 혼란이 있으니까 고린도전서 14장에 완벽하게 말씀했어요. 방언은 내 영이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거다. 다 같이 방언은 내 영이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거다. 가만히 있어. 내가 몇 시까지 끝내야 되나요? 몇 시까지 끝내야 돼? 12시 반까지 하면 돼. 12시 반까지. 그래서 내 영이 비밀을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이는 알아듣는 적 없다는데 뭔 제 애국어예요 이게? 제 애국어면 알아듣는 자가 있어야지. 내 영이 비밀을 하나님께 말하는 건데 아예 방언은 내 영이 비밀을 하나님께 말한다고 아예 결론을 딱 내리잖아요. 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예. 내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라. 영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마음으로 찬양하라고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방언 말하면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사도 바울은 그 시대에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었지만 그가 그렇게 바쁜 사역을 하고 있었지만 그는 정말로 담대하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방언 말함을 하나님께 감사하느라고 했던 것처럼 불이 있는 사역자는 방언을 멈추지 않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늘 저는 하루에 생방송을 7시간 유튜브로 방송을 해요. 기도회입니다. 기도회를 하루에 7시간. 예, 주님 오시면 그날까지. 지금도 곧 뒤에 시작을 해요. 예. 근데, 예, 이 코로나 때 이제 격리가 돼가지고, 뭐 어떻게 예배도 못 드리고. 그래서, 예, 그냥 회개 기도를 시작했어요. 아, 이런 전염병이 이 땅에 임할 때는 너희가, 예, 예,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가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고칠 거다라는 말씀을 했잖아요. 그래서 회개 기도를 시작했어. 우리가 함께 모여 회개하자. 그랬더니 놀라운 것은 만 명 이상이 막 모이는 거예요. 1만 명 이상이 모여가지고 막 매일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지금껏 계속하고 있고 저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할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예. 어디를 갈 때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야. 내가 방언을 말해도 내가 방언을 말하는지 소리만 안 내면 모르니까. 마스크 쓰고 일하면 너무 좋아. 근데 이제 이게 마스크 안 쓸 때는 내가 이제 그 교회 개척할 때 이제 뭐 교인들도 없고 그래서 내가 유치원을 했거든요. 유치원 원장님이자 운전사예요, 제가. 내가 원장님이에요. 그리고 운전기사예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이제 야, 타! 그래가지고 이제 선생님이 뒤에 있어서 한 명만 태우잖아요. 그럼 나는 이제 운전하면서 아침 새벽에 끝나고 운전을 도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는 이제 기도 시간을 채우려고 하루에 5시간 방언 기도 해야 된다. 그래서 방언을 막 하라면서. 그러면 이제 유치원 아이들이 이제 뒤에 있다가 뭔 소리가 들리니까 이제 원장님 뭐라고 씨부렁거리세요? 아, 이 새끼가 씨부렁거린대. 원장님한테. 그래서 야, 마 씨부렁거린 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예. 그러니까 뭐라고 씹어버렸냐고요. 또 그래네 또. 너는 못 알아들어. 예. 하나님만 알아듣는 거야. 이제. 예. 근데 결국은 또 걔네들이 다 등록을 하고 엄마들도 다 등록을 해. 왜냐하면 엄마들이 아프잖아요. 그럼 이제 유치원 모임이 있어요. 유치원 모임이 있으면 이제 유치원 엄마들이 다 와야 돼. 그러면 이제 유치원 엄마들이 음식 준비 다 해야 돼. 그러면 아무개 엄마. 내가 지시도 원장님이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네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부르면 네 이래야 되는데 네 이래. 우리가 고장난 거죠. 아니
우리 저기 저 그 미래 엄마 왜 고기가 이상하네? 왜 그래? 목 디스크예요 그래. 이리 와! 예수님으로 목 디스크 떠나가! 할렐루야! 아멘! 등록을 막 다 해버려. 거기 현장에 본 사람 다 등록하는 거야. 불이 있으니까. 예.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그러리 그러리. 할렐루야. 언제든지 불을 준비해놔. 언제든지. 다윗은 그 기름 부음이 언제든지 골리앗을 만나면 때려 눕힐 준비가 돼 있는 거지. 사무엘 때 가가지고, 아이고, 사무엘 사람이 골리앗을 때려 눕힐 기름 부음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는다 이거야. 언제든 기름 부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돼. 그 불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야. 이 천부산 기도원에서 그 불을 받고 내려가면 이제 여러분의 삶에 그 공격하는 모든 문제들, 흑암의 세력들의 공격하는 모든 사건들, 여러분들이 능히 골리앗을 무너뜨리듯 예수 이름으로 떠나! 하는 순간에 그 골리앗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이죠.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는 순간에 많은 사람이 여러분을 두려워하고 여러분 때문에 예수와 예수님을 거룩한 이름으로 여기고 그분께 돌아오는 역사가 믿는 사람을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그러니 그러니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꺼지지 않는 불 그게 바로 호렙산 떨기나무의 불꽃입니다. 아멘이시죠? 꺼지지 않는 불이에요. 이상히 여기는 게 보통 여러분이요 이게 그 이 산불이요 사람들이 담뱃불로 지져서 난 게 아닙니다. 어떤 불들은 자연발화예요. 자연발화는 끄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 그걸 불 질렀다가 또 다른 또 그런 생태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불 나면요 또 이쪽도 불 질러 가지고 이 불을 끄는 방법도 있어요. 다양하죠. 근데 여러분 이 불이 우리가 예, 언제든 붙어 있으면 그 불은 Are you ready? 했을 때 I am ready! 나는 내 준비됐다 이거야. 언제고 사용하시는 그 불과 그림이 준비돼. 근데 미련한 처녀는 뭐냐? 미련한 처녀는 등은 있는데 기름이 없어. 내 등불이 꺼져가니 그랬다고. 내 등불이 꺼져가니. 기름을 나눠달라 이거야. 나 쓰기도 부족한데 기름 파는 자들에게 가서 사라고 그랬어요. 기름 파는 자에게 갔다는 얘기 뭐예요? 다윗이 만약에 골리앗이 막 너희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내 궁뎅이나 핥으라고라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름 파는 사무엘에게 아 내가 몇 년 전에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았지? 사무엘의 집에 달려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미련한 처녀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지혜로운 처녀들은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그 기름은 주님 오실 때 혼인잔치에 참여만 하는 그런 용도로 쓰임받는 기름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돌파를 이룬 이안. 비전의 돌파, 축복의 돌파, 생명의 돌파, 부흥의 돌파, 은혜의 돌파. 내 삶의 모든 삶의 돌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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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도들아 이 시간은 가자. 자리에서 일어나요. 오늘 이 시간에 불 받아야 돼. 불 일어나요. 송도들아 이 시간 은혜 받을 성령의 불 받아야 돼. 이번 기회 받읍시다. 아멘. 기회로다 이 시간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 다음번에 기회가 없어요. 오늘 받아야 돼. 오늘 찬송하며 기도하세. 하나님의 은혜 말씀 애 못 받아들이는 기회로다. 기회로다 이 시간에 은혜 받으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쓰나 다오르는 제단 위에 모든 죄짐 던지어라. 성령 불에 못 태운 죄 주님 가슴 태운 아멘 아멘. 기회로다 이 시간에
은혜 받을 기회보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잊지 마라 구하여라 사모하라 구하여라 불을 주세요 불을 주세요 불을 주여 불을 불을 주세요 불을 주여 불을 주세요 더불이 사랑하리 아멘 기회로다 이 시간에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잊지 마라 내 일하시 이 땅에도 임명생사 부르나니 내 희생의 은혜기에 늘 있는 주 생각 아멘 기회로다 이 시간에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 묻지 마라 박수로 영광 그러리 그러리 할렐루야 아멘 옆 사람이 불 받읍시다 하고 인사하면서 앉으세요 우리는 불꽃 인생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는다고 했는데 냉랭한 얼음창고가 되면 되겠습니까? 불꽃 사역자가 돼야 됩니다 목회자들 여기에 목사님들 오셨다면 여러분들이 먼저 불타올라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불꽃으로 만들어버려야 돼요 그러면 교회가 불덩어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에서 새바람을 불어줘요 성령의 새바람 천사들로 인해 바람을 일으켜서 여러분의 교회가 열방을 해나가고 마지막 때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축복된 교회가 되는 걸 믿는 사람들께 박수 영광 그로리 그로리 할렐루야 아멘 아멘 불 받으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 힘겨운 인생이라도 여러분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분이 있다면 이번에 성령에 불임하면 그 질병이 탁버립니다 그 거룩한 불 앞에서 질병이 견디지 못하고 탁버리는 거야 여러분 그 불이 임하면 여러분의 그 심령의 습비찬 곳에 곰팡이가 펴있는데 그 습비찬 곰팡이들이 다 떠나가고 여러분 샬롬의 은혜가 임하는 믿는 사람에게 박수로 영광 그로리 그로리 할렐루야 아멘 아멘 지금은 이 불타는 바통을 쥐고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시대인 것이 우리는 마지막 세대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의 마지막 주자인 것입니다 다 같이 복음의 마지막 주자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이게 이 바통을 주고받는 게임을 400개 주라고 그러나 뭐라고 그래? 릴레이 게임이라고 그러죠 마지막 주자가 실력이 있습니다 그죠? 가장 뛰어난 선수를 마지막 주자로 세웁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복음의 마지막 주자로 부르셨어요 예. 네. 근데 그 마지막 주자는 이 바통을 들고 뜨는데 그냥 바통이 아닙니다 불타는 복음의 바통이에요 예, 복음의 불이에요 신의 불이에요 사랑의 불이에요 능력의 불이에요 성령의 불입니다 이불 받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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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그러리 그러리 할렐루야 그래서 chariot of fire 불타는 전차인데 우리가 가는 곳마다 불이 많은 거예요 네. 저는 이 가슴 속에 그날 비 오는 밤 아무도 없는 공동묘지 산에서 예, 저 혼자 몸부림치는 기도가 12시간이 돼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내게 불을 붙여주는 순간 내가 시간을 느끼지 못하는 깊은 기도예요 여러분 성소에 마당이 있는 거 아시죠? 예, 성전 마당 그래서 마당뜰만 바꿔하지 마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전 마당입니다 근데 성전 마당에서 들어가면 성소가 나옵니다 예, 그리고 성소에서 들어가면 지성소가 나옵니다 제가 말하는 깊은 기도는 지성소 기도입니다 그 지성소에는 예, 그 거룩한 하늘의 불이 그 영광과 함께 내리고 있는 것이 저는 이 천부상 기도원이 지성소의 불이 내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나름대로 기도하는 분들이에요 기도깨나 하는 분들이죠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권사님 기도 많이 하시니까 내 기도 좀 부탁해 이런 거 많이 들으시죠
예. 나름대로 여러분들은 기도 선수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소에서 놀진 않으셨나요? 아직 지성소까지는 들어가지 못하지 않았나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저는 여러분들의 지성소로 안내해 드릴 겁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속죄소가 있는 그 지성소, 거기에 하나님의 보혈이 떨어지고 있는 그 지성소, 그곳에서 거룩한 하나님과의 만남. 야, 처음 보자 놀라웠더니 박인 목사가 수지 맞았다. 혹시 저를 모르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 오늘 처음 봤다, 목사님. 처음 봤다. 손 높여 한번 들어봐봐. 네, 이분들을 위한 집회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바람잡이들입니다. 집이들 은혜 받으라고. 네. 같이 불타주는 거야. 예. 네. 근데 저 목사, 저놈 목사가 이렇게 종류가 다른 목사네. 네. 나를 모르기도 쉽지 않아. 내가 27년 동안 CBS, CTS 방송했어. 극동방송 5년 동안 방송 진행하고. 생방송 CTS 내가 뭐 기도천사 이런 거 내가 방송, 생방송 진행하는 목사인데 널 어떻게 모르지, 집이들은? 하여튼 대단한 산속에 살다 왔나 봐. 천부산 내가 얼마나 올라왔는데 천부산 어떻게 어쩌다 왔는지 나를 이제 봐. 근데 아무튼 집이들을 위한 집회야. 에. 내가 어젯밤에 기도했어. 하나님, 하나님, 아직도 내 인간들이 나를 모르는 인간들이 많습니다. 그 인간들을 올려보내 주십시오. 내가 내 그 가슴에 불을 붙여서 돌아가서 교회에 부흥하게 하고 목사님들의 사랑받게 하고. 아멘. 그래서 정말 내가 천보산에 올라가서 박영민 강사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내 인생이 변했다. 우리 교회가 변했다. 내 삶이 변했다. 그런 간증이 터져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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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박수리 영광. 그로리 그로리 하늘로이. 독수리는 낮은 곳에 앉지 않습니다. 언제나 높은 정상, 그 절벽 기슭 정상에 딱 앉아서 새끼 독수리를 훈련시키고 있을 때 아빠가 그래요. 야, 이 세상에 나보다 더 빠른 새는 없는 거야. 우리는 하늘의 왕이야. 너는 바로 이제 하늘의 왕이 되는 수업을 받는 거야.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제트기가 슉 날아가는데 하얀 연기를 뿜고 쫙 날아가는데 아빠! 아빠보다 더 빠르다. 이런 거 이제. 아니, 독수리가 제일 빠르다고 엄마 아빠한테 지금 얘기 듣고 지금 한참 연설을 읽고 있는데 아빠 독수리보다 더 빠른 새가 날아가 버리니까 저가 샌지 비행기인지 모르잖아 지금. 새끼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빠 자존심이 막 독수리 자존심이 무너졌는데 하고 싶은 얘기 하나 있었어요. 야, 나도 똥구멍에 불 붙으면 저렇게 빨라 시켜. 그러니까 얘 독수리 막 아버지 말이 맞아. 저 새 똥구멍에 불이 붙었거든. 에? 불을 뿜고 촥 날아가니까 나도 똥구멍에 불 붙으면 저보다 빠르다 얘기야.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닌 거야. 근데 왜 저 목사님은 저 목사님은 저렇게 막 막 해중들을 압도하면서 막 막 불을 붙이고 다니는데 나는 왜 이게 지금 GRC 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시면 안 돼요. 사도 바울도 상가에서 목회했어요. 아세요? 도란노 소원은 상가 셋집이었다고 그랬어요. 올세네는 셋집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대형 건물 목회자가 아니에요. 에? 대형 교회 담임 목사가 아니었다니까요. 그는 셋집에서 한 19명 앉혀놓고 계속 제자 훈련하던 그런 목사님이셨어요. 여러분, 셋방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 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마지막 때 일곱 개 교회가 등장하는데 대형교회 모델인 라오디아 교회는 너는 벌거벗었구나, 너는 눈멀었구나 이렇게 책망을 받았는데 작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는 네가 작은 능력으로도 네가 나를 배반하지 않았구나, 내가 너에게 열린 문을 주리라, 내가 너에게 시험의 때를 면하여 주리라.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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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박수 영광 그로리 그로리 할렐루야.
악한 교회 부러워하지 마라. 주님께 책망만 이빨 받는 교회 뭐가 부러울 거예요? 작은 교회라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신실한 주님의 신부가 되어 성령의 불덩어리가 되어 주 오실 날을 기다리며 눈물로 기도하며 눈물과 눈물로 열방을 위해 중보하며 저 이스라엘 회복 언약의 성취를 위해 눈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억하실 거예요. 절대로 부러워하지 마세요. 지금은 큰 교회를 부러워할 때가 아닙니다. 알곡과 쭉쭉이를 가르러 오시는 마지막 때는 분리가 일어납니다. 알곡과 쭉쭉이의 분리입니다. 새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로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한가득이 잠을 자다가 한 사람 올라고 한 사람 버림받는다고 그랬어요. 두 사람이 맷돌고 하다가 한 사람 올라고 한 사람 버림받는다고 그랬어요. 분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준비됐느냐 이 말이야. 그것 중에 가장 중요한 준비는 불입니다. 그래서 불꽃 사역자가 됐느냐 이거예요. 에? 불꽃 사역자. 여러분 번개탄 아시죠? 이 번개탄이 얼마나 우리에게 참 고마운 건지 말이에요. 연탄불 붙이려면 그게 신문지 100장으로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어떻게 잘 알아? 에? 근데 번개탄 불 붙여놓고요. 딱 연탄 올려놓으면요. 어느새 빨갛게 연탄불이. 예. 네. 여러분, 연탄재 차본 적 있으세요? 근데 시인은 그랬습니다. 연탄재 발로 파지 마라. 다시, 연탄재 발로 차지 마라. 너는 한 번이라도 그렇게 뜨거운 적이 있었더냐? 예? 시비들은 그렇게 뜨거운 적 있어? 자기를 불태우며 누군가를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적이 있냐 이 말이야. 그런 적도 없으면서 연탄재를 차냐고. 근데 그 연탄재는 번개탄 때문에 타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의 번개탄입니다. 나는 나를 불사르고 여러분들을 불태우고 싶은 거야. 마음껏 타오르라고. 아멘. 불타오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 들고 아멘. 그러니 그로리 그로리 할렐루야. 여기 찬양에 있던 강일모 목사님이 우리 교회 10년 찬양 인도자예요. 그러니까 천모사는 우리 집에 온 것 같아. 나는 여기 막 춤추는 분이 우리 교회 전도사지. 맨 앞에 헌금위원이 다 우리 교인이 이제 뭘 찬양 인도하는 분이 또 우리 목사님이 이제 이게 뭐 천모사니 우리 교인지 내가 우리 천모사 목사인지 모르겠어.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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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그래서 내가 천보산을 사랑해. 예. 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천보산은 내 삶이 흔들릴 때, 내 인생의 기도가 약해질 때 올라오는 거요. 여기 강사님들이 훌륭하더라고, 다들. 예. 네. 내가 제일 좀 쫄더라고. 그분들이 다 훌륭한 분들이요. 예. 네? 예. 네. 그래서 내가 이제 노래를 하나 만들어 왔어. 내 사랑 천보산. 가자! 인생이 힘이 들고 내 삶이 고달플 때 샘을 꾸려 올라오네 천보산 기도원에. 인생이 힘이 들고 내 삶이 고달플 때 샘을 쌓아 올라오네 천보산 기도원. 천보산 기도원에 나를 만나 주셨던 나를 만나 주셨던 나를 고쳐 주셨던 나를 고쳐 주셨던 살아계신 주 하나님 살아계신 주 하나님 이 시간 내가 믿네 이 시간 내가 믿네 한란날에 나를 부르라 한란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목 놓아 주께 외치니 목 놓아
주께 외치니 오 주여 들어주소서 내 주여 도와주소서 내 주여 도와주소서 내 살이 흔들릴 때에 내 기도 약해질 때 내 기도 약해질 때에 짐을 꾸려 올라오네 천보사 기도 짐을 꾸려 올라오네 내 사랑 예수님께 짐을 꾸려 올라오네 내 사랑 내 사랑 내 사랑 예수님께 내 사랑 예수님께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그로리 그로리 할렐루야 이 성령의 불이 우리 몸에 부어질 때 각종 은사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손을 대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이 불이 우리 성품에 부어질 때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고 싶은데 안 맺어지는 이유가 이 불이 없어서 그래요. 불 받으면 사람이 변합니다. 목사님 인간은 안 변해요. 자기 신랑 보면서 그래요. 근데 여기 보니까 여기 저 머리 약간 저 바짝바짝 하신 분 많이 변했어. 네. 우리 교회 사님인데 내년에 내가 장로시키려고. 근데 그렇게 인간이 변할 수가 있냐? 라고 부인이 얘기하더라고. 나는 몰라. 이 불이 예? 몸에 부어지면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고 성품에 부어지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맺고 내 삶에 성령의 불이 부어질 때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역사를 경험하십니다. 이 불이 사업에 임하면 사업장이 형통해지는 겁니다. 이 불이 가정에 임하면 가정이 행복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축복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수월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성령의 내주예요. 아, 성전인데 성령님이 거하지 못한 상태로 텅 비어있는 상태인데 그 귀신들이 쪼아리를 들고 거기에 앉아서 주인 노릇하고 있었는데 회개하니까 다 도망가고 청소가 되니까 성령님이 오셨어요. 이것을 내주의 단계라고 다치 내주의 단계. 그러니까 예.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단계를 말해요. 근데 이 거하시는 단계에서 지나서 사역의 단계로 가는 거예요. 이 사역의 단계가 뭐냐면 이제 은사와 능력이 부어지고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그리고 사업장에 막 형통이 없어지고 막 가정에 쫙쫙 쪼개지는 가정이 막 예? 하나가 되는 은혜가 있고 막 이런 역사가 있는 걸 사역적인 단계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계가 이제 여기 있는 분들은 이 마지막 단계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마당에 있던 분들이 성소로, 성소에 있던 분들이 지성소로 올라가야 되는데, 예, 마당에서만 놀다 가면 안 돼. 천보사는 올라왔는데 왜 마당에서만 놀다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성령을 받아라 했을 때, 그냥 내주의 단계만 만족하면 안 되는 거예요. 수준이 있어야 돼요. 거기에 사역의 단계로 반드시 가야 돼요. 그래서 아홉 가지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예? 여러분,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의 은사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은사. 은사도요. 선물의 믿음이 있고 은사의 믿음이 있습니다. 저는 이 선물의 믿음과 은사의 믿음을 같이 가지고 있는 목사입니다. 얼만큼 내가 믿음이 있는 줄 아냐면 내가 얼만큼 무식하게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믿었냐면 어렸을 때 아버지가 농약을 하면 예, 이게 지금은 모터로 틀어가지고 슉 해버려. 지금은 드론으로 해버립니다. 근데 그때는 뭐 드론이 있어 뭐 예,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이게 농약을 이렇게 이제 이렇게 쭉 이게 벼 멸구가 벼를 먹어버리면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벼 멸구 농약은 반드시 해야 돼요. 이렇게 아버지가 이렇게 긴 장대를 가지고 이렇게 농약이 슉 나와요. 한 열댓 개 구멍에서 쭉 나와. 그러면 이걸 슉 하면서 농약을 하는데 그 농약이 나오려면 뒤에서 모터펌프를 틀어줘야 돼 이거. 요걸 예, 그걸 내가 하는 거야. 아버지는 이거 하고 나는 이걸 하는 거야. 예.
근데 나 혼자 하면 너무 힘들어. 그래서 이제 누님한테 이제 누님 도와줘. 나 혼자 못해. 그러면 밀면 땡길 때는 힘을 빼도 돼. 왜? 뒤에서 누나가 밀어주니까. 밀고 땡기고. 이거 해본 사람 손 들어봐요. 이런 사람 일컬어 천년들이라 그러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하는데 이거 많이 안 해보셨네 이분들이. 어떻게 그럼 안 해보시지? 어떤 나는 맨날 했는데 이거를. 근데 이제 우리 누님이 이거 이제 하다가 힘들었나 봐. 영민아, 왜 그래요 누님? 그렇게 하는데 누나가 시댁 갔으면 좋겠냐 안 갔으면 좋겠냐. 아이고 나도 매형 봐야지. 매형이 용돈도 주고 좋잖아. 그랬더니 여자가 알통 나오면 남자가 좋아하겠냐 싫어하겠냐. 이거 하니까 알통 나오잖아. 우리 남자들은 좋아. 2도 3도 나오니까. 근데 여자들은 2도 3도 나오면 영 거시기해. 그러니까 누님이 그런 거야. 나 시댁 가야 되는데 여기 알통 베기면 어떡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알통 베기면 별로 남자들이 안 좋아하지. 나 갈란다. 그걸 가버리는 거야. 그래서 나 혼자 이걸 하는 거야 이제. 혼자 이걸 하니까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령님의 감동이 확 드는 거예요. 내가. 에? 너는 예수 이름으로 뭐든지 구하고 명령하고 선포하면 된다고 믿냐? 이런 말씀이 확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안 틀어버렸어. 내가 틀다 중단했어. 서 있었어. 아버지가 이제 안 나오는 게 이게. 아, 왜 안 틀어? 그래서 아버지 잠깐 와보세요. 와보세요. 아버님은 이제 장로님 이제 피택 받으셔가지고 장로님 될 분 맞죠? 그러지. 주님의 은혜로 참 부족한 종을 이렇게 장로로. 근데 장로님은 하나님 말씀을 믿으셔야 되는 게 맞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지. 뭐든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라. 이 산을 옮기라면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는 말씀을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아멘 믿지? 그러면 우리가 뱀 멸구는 예수 이름으로 사라져라. 그러면 농약 안 커도 뱀 멸구가 사라질 줄로 믿습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게 머리 굴리는 것 같고 이놈이. 그건 내가 잘 모르겠다. 농약은 해야지 그러는 거야. 내가 아무리 그렇게 믿음이 없어도 장로가 어떻게 돼? 아버지 무릎 꿇어. 무릎 꿇어요. 걔 논두럭에서 이제 아버지 나하고 무릎을 꿇은 거예요. 아버지 유기농 더 비싸다는데 농약 안고 뱀멸구가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뱀멸구는 사라질지어다. 아버지한테 아멘 하셔. 아멘. 같이 다 절수 그랬더만 절수해가 누가 뭐. 여러분 그해 그 논에 풍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그러리 그러리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이 에?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그냥 믿음은 무슨 개똥처럼 하는 것도 아니고 단순하게 믿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끝날 시간이 됐는데 제가 이제 광고를 할 거예요. 내일 방언을 받기를 사모하는데 지금까지 못 받았다. 나처럼 어릴 때 이런 분들은 전화를 하셔서 내일 오전에 다 올라오고 나 내일 기회로다. 지나가면 안 오는 거예요. 내가 천보산 올 때마다 둘째 날 낮 시간 동안에 방언받게 해줘요. 그래서 한 시간에 100명씩 방언받았죠. 한 사람도 못 받고 한 사람 없었어요. 그래서 내일 전부 다 전화해서 친척들, 교인들 중에 성령 사모하는데 방언을 사모하는데 못 받은 분들 너 불받으러 와라. 이 목사님이 가버리면 내가 가을에는 못 옵니다. 가을에는 나 이스라엘 한 달 살아야 되고 막 이 전 세계를 다니니까. 그래서 내가 내년 2월 달에 나와요. 오케이? 예. 그래서 가을에는 도저히 시간을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기회 지나면 안 돼. 그래서 전화를 하셔가지고 내일 다 올라오도록. 아멘 안 하는 거 봐라. 휴가 월차를 내라고 그래요. 기회 지나면 안 되는 거야. 근데 그 불을 받고 나면 그 인생이 바뀝니다. 근데 제가 불을 받았는데 저는 받았거들랑요. 근데 꺼졌거든요. 불이 꺼졌잖아. 다시 붙여야지 번개탄으로. 그래서 다시 붙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 네. 사업이 망해서 꼬부라졌어요. 다 펴둘 테니까. 예. 네. 브레이크 체인 사슬사슬을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세트로 설교를 하는데 오늘 오후에는 신유에 대한 설교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병을 고치는 걸로 시작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재정에 대한 사역자잖아요. 예. 재정의 기름부음 받으면 열방의 재정이 몰려오는데 상상할 수가 없어요. 내가 여기 차 타고 오는데 몇천만 원, 5천만 원이 확 찍히더라고 통장에. 예. 그냥 막 어마어마한 재정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거 왜 그러냐 이거야. 예? 제가요 교회를 아프리카에 수 없는 교회를 세우고 또 지금은 제가 이스라엘의 교회를 세우는 중이거든요. 2년 만에 155개를 세웠어요. 이스라엘의 교회에서 여러분 놀라야 돼. 여러분 여기 이스라엘 교회 하나 세우는 게 한국의 100개 세우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가 막 세워지는 이유가 뭐냐 이거야. 마지막 때가 되었어. 하나님 언약의 성취가 되는 거예요. 예. 네. 그런데 열방에서 예. 네. 어제 샘플한 목사님 오셨다고 그러죠. 그분 이스라엘 교회 세우라고 헌금 가지고 오신 분이야. 예. 네. 몇 천만 원 가지고 오셔. 예. 네. 그 큰 교회에서 저한테 돈 주려고 오는 거예요. 예. 네. 강력한 재정들을 이동시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거야, 이거를. 그게 기름 부음입니다. 그 기름 부음을 내가 여러분들한테 부어줄 거예요. 이번 집회 때. 절대로 못 내려가, 우리 교회. 내가 집회할 때는 올라온 사람 못 내려갑니다. 못 내려가. 그냥 오늘 오전만 참석 가야지라고 했던 분들은 다 올차 전화를 회사에다가. 여보세요? 제가 올차 3일 쉴 거예요. 그러면서. 안 쓰면 후회하는 거야.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은 놀라운 거예요. 하나도 변화된 게 없어. 이 목사가 기름 부음이 있는데 이 기름 어노이팅을 흘려보내는 거거든요. 근데 이 기름 부음 역사가 참 놀랍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컴퓨터 영화가 영화를 만들 때 수백억 주고 만드는데 나도 영화 감독이에요. 지금 영화 만들고 있거든요. 예,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 영화를 촬영하고 지금 편집 중인데 그 돈 참 많이 듭니다. 근데 그 영화를 0.1초면 다운받아 버립니다. 불법 유통해버리면요, 이게 진짜 심각한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스포 안 하죠. 스포가 또 뭔지 알아야 또 스포가 아니고. 예. 네. 근데 수백 주고 그 많은 배우와 스태프들이 그렇게 나를 생각하면서 찍은 영화 1시간 반짜리를 1초 만에 다운받는 시대예요. 기름 부음 바로 그거예요. 이 목사가 저는 학교 다닐 때 딱 산에 올라가면 저녁 9시 올라가면 새벽 4시까지 안 내려와요. 밤새 이슬을 맞으면서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받은 불이에요. 매일 그렇게 받은 하나님의 그 받은 불과 기름 부음을 딱 제가 안수하는 순간에 순식간에 다운로드 되는 거예요. 이게 기름 부음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걸 알겠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얼마나 많이 기도한 사람인지 아시죠? 내가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나이다. 그는 어릴 적에 한나의 소원 기도로 태어났죠. 그리고 어릴 때 하나님의 성전에 자랐죠. 그는 24시간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받은 기름 부음을 다윗 왕에게 확 보여줘 보잖아요. 그런데 기름 부음 받고 나서 아무것도 변한 게 없잖아요. 그런데 그가 결정적인 순간에 그 기름 부음을 사용할 때 그 어마어마한 골리앗이 무너져 내리잖아요. 이스라엘이 안전해지잖아요. 그가 왕이 되잖아요. 그게 놀라운 일입니다. 물론 그 기름 부음을 사용할 때 질투도 받고 사단의 공격도 있지만 능히 이길 수 있는 기름 부음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 깨닫는 분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그래서 저는 이 기름 부음의 세계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제가 어떻게 재정의 기름 부음을 받았는지. 예? 예. 저는 10원 하나 없이 막 수십억짜리 빌딩을 다 사버려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냐고요? 예. 이게 기름 부음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세계를 제가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번 이제 여름이 오늘 지나가면 여름이 다 가요. 이제 방학도 다 끝나고. 어떤 애들, 우리 애들 중에 방학에 뭐 학교 월차 내고, 월차가 아니구나, 학교는. 뭐 현장 학습, 누구야, 누구? 어디? 학생 어디 있어? 왔다 울던데, 앞에 아들 앉았다 울던데? 오, 그래. 여기 박수 한번 쳐줘. 아이고. 너 세종시에서 왔구나? 오, 그래, 그래. 김포에서 또 왔지. 너는 여기, 너도 학교 가야 되나 안 왔구나? 박수 한번 쳐줘. 여기는
여기는 진주에서 왔어. 진주. 그죠? 김포 우리 있어. 김포. 김포 아들 하나 왔다 그러는데 격투기하는 우리 홍 집사님 아들 우리 있어. 오오 박수 한번 쳐줘 저기. 네, 현장 학습. 여기가 현장 학습이지 뭐야. 그래서 선생님이 너는 뭘 현장을 학습했냐 했더니 나 불을 피우는 현장 학습이다. 그러면 연탄불 폈냐 장작불 폈냐. 아니 그런 불이 아니고요. 선생님은 이해를 못하실 거예요. 하늘에 불을 폈어요. 할렐루야.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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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바로 이래. 지혜로운 엄마들은 학교 그거 하루에 공부한다고 뭐가 달라져. 예. 여기서 불 받고 가요 애들이. 예. 그래서 여기서 그냥 아이들이 그냥 막 불이 지고 기도하다가 그 불이 내리면 이 아이들이요 정말 열방을 뒤집어엎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저는 늘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성도들에게 불만 붙여줘. 나는 번개탄이 되리라 이거야. 그러면 목회가 참 쉽더라고. 참 쉽죠. 너무 목회가 쉬워. 예. 네. 코로나 때 다른 교회는 안 된다고 한국교회 15,000개 문 닫았대. 진짜 실제로 그랬더라고. 내가 보니까 15,000개가 문을 닫았대요. 우리 교회는 4,000명이 등록했어. 코로나 때만 주를 헤아릴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되냐고. 불이 있으니까. 전 세계에서 불을 받으러 오는 거야. 우리 교회는 인터내셔널 교회예요. 미국, 유럽, 아시아, 뭐 저기 뭐 전 세계에서. 예. 제가 어디 나라를 가든 막 저를 만나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뭐 때문일까요? 불 때문입니다. 예.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예. 그냥 오지 않아요. 그러면 그냥 뭐 가지고 재정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목사님, 사역에 이 재정이 쓰임받기 원합니다. 결국은 그거예요. 목사님들도 여기 목사님들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목사님들 손 높이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네. 네. 좀 높이 좀 들어봐 주세요. 네. 이 목사님들 박수 한번 쳐드려요. 이 목사님들이 귀한 분들이에요. 예. 네. 상황이 어렵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 내가 기도원에서 한번 내가 내 인생에 결정적인 인카운터, 하나님과의 결정적인 만남을 통해서 내 인생을 한번 변화보겠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이번에 여기서 그런 기름 부음 받고 꼭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 다시 박수 영광 글로리 글로리 할렐루야. 못 내려가기 위해서 첫 시간은 제가 안수를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그러니까 내려간 사람이 있을까 봐 안수 받고 오후 시간에는 내가 아예 옷도 벗고 내가 일일이 다 안수할 건데, 첫 시간은 제가 지난번에 6월 달에 내가 왔었잖아요. 모든 시간마다 했더니 이게 두 번째 시간이 밀려. 그래서 오전 시간, 내일은 이제 방언을 위한 기도를 해주니까 가족들 중에 성령 세례를 못 받은 분이 있으면 무조건 전화해서 오게 하시고, 그래서 내일은 오전부터 갈 거예요. 오늘은, 제가 오늘 여기서 뭐 밖에 나갈 시간 안 한다고 그랬어요. 기도원 연락했어요. 나 밖에 나갈 시간 없다. 나 기도원에서 여러분 같은 식사 같이 먹고 내가 한 번이라도 내가 안수도 해드리고 상담도 해드리고 내가 그래서 내가 여기 밥 먹으러 오는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제가 3일 동안 하여튼 목숨 걸고 섬기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계획이 없던 일이라도 아 성령님이 이렇게 나를 저 박영 목사를 만나게 해주셨으니까 내가 이번에 한번 결단의 은혜를 받아야겠다, 이런 마음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예물을 드리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갑니다 이 길을. 예, 갑니다 이 길을 제가 음반을 냈어요. 이 곡을. 예, 이제 제가 유튜브로 갑니다 이 길을 박영민 목사 치면 제가 부른 노래가 수십만 몇만 명이 보고 그래요. 예, 이 찬양을 예물 드리실 분 봉투로 기도 제목을 좀 적으셔서 하나님 이번 집회 나는 여기 오자마자 여섯 개 봉투를 다 제목을 다 적었어요. 예, 미리. 예, 제가 이제 여섯 번 설교를 하는데 하루에 두 번씩. 예, 그래서 내가 기도 제목을 다 적었어요. 예, 적어서 봉투에 드리세요. 예, 그렇게 하시고 한번 하나님, 이런 기도원에 올라왔다는 것이
정말 큰 축복이에요. 이렇게 찬양하고 막 뜨겁게 기도하고 그러면 이따가 이제 헌금하고 기도할 건데 바로 내려가지 마시고 우리 뜨겁게 기도합시다. 그리고 오후 시간에 제가 놀라운 또 말씀을 좀 전해주면서 함께 그런 신유의 불을 붙여주려고 해요. 네, 갑니다 얘기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잠깐만요. 하나님 아버지,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저희 종의 집회 첫 번째 시간에 예물이오니 주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종을 써주시고 이곳에 올라온 모든 성도들의 간구를 들으소서. 예물을 담아 우리의 소원 올려드리오니 주여 응답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갑니다 이 길을 가자. 갑니다 이 길을 주님 주신 생명의 길을 힘들고 외로워도 힘들고 외로워도 내 주님 함께 가시는 길 아 생명의 이 길 아 생명의 이 길 우리 주님 부탁하신 길 아 난 가야 하네 이 길을 주 오실 때까지 갑니다 이 길을 영원한 천국 가는 길을 천국 가는 길을 이 땅에 소망 품고 이 땅에 소망 품고 주님만을 따라가는 길 주님만을 따라가는 길 오 나의 예수님 주님 뜻 이루게 하소서 오 나의 예수님 주님만 따르게 하소서 눈물로 씹으며 울며 열매 맺으며 그날에 주저할 때 주님 내게 상 주시리라 난 가렵니다 주님 부탁 이룰 때까지 난 가렵니다 기쁨에 난 거둘 때까지 가렵니다 주님 부탁 이룰 때까지 주님 부탁 이룰 때까지 난 가렵니다 기쁨에 난 거둘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